금융실명제는 통칭이 아니다? 틀렸다.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칭이 해당된다고 봤죠? 통칭이 때문에 사업심사 안 된다. 그것도 틀린 거죠? 논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거든. 그래서 그 칸칸이 하나하나가 다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.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발표되니까 주식 가격이 막 폭락을 하게 되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야. 이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나의 기본권, 재산권이 침해됐다. 그러니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잡아서 따져줘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 측에서의 방어 논리는 이건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태로 할 건지 나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통칭에 속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인 자태로 그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. 이게 대통령 측 주장이에요. 요 두 가지가 이제 충돌된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는데 현재 판단이 아주 좀 애매합니다. 일단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통칭에는 속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. 일단 통칭에 해당된다. 다만 그럼 통칭이면 사법심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? 통칭이 일반론 같으면 사법심사를 안 해야 되잖아.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살짝 삐딱선을 탑니다. 아무리 통칭이라더라도 그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 통칭이라더라도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. 이게 금융실명제 통칭이라고 팔리죠. 그럼 이게 판례가 왜 중요하냐. 수험학적으로 일단 중간중간에 앞뒤가 안 맞아. 통칭이는 사법심사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? 사법심사 안 해야 되잖아. 근데 사법심사 했잖아. 또 사법심사 했으면 통칭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. 근데 통칭이 또 해당된다고 봤지. 근데 통칭인데 사법심사를 한 이유가 또 논 거죠.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요 논 것까지죠. 그래서 칸칸이 하나하나가 다 기출지문이야.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통칭이 아니다. 틀렸다.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칭에 해당된다고 봤죠. 통칭이 때문에 사법심사 안 된다. 그것도 틀린 거죠. 논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거든. 그래서 그 칸칸이 하나하나가 다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.